안녕하세요.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테레비 오카리뷰의 김한영입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포터, 봉고 단종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포터, 봉고가 그냥 사라져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그래도 일부는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모든 디젤 트럭은 택배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변화된 내용입니다. 이미 법이 다 개정돼서요. 공포됐고요. 원래는 올해 4월부터 시행돼야 되는데 유예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다른 차는 그렇다 쳐도 포터, 봉고 매달 판매 순위 최상위권에 있는 자동차잖아요. 근데 이 차들 다 디젤인데 이거 디젤 화물차 앞으로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갑자기 이 차를 다 전기차로만 팔겠다, 이것도 안 되죠. 왜냐면 포터, 봉고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이거 조금 어렵죠.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화물차 운전자들도 문제예요. 전기차 꽂아서 충전해보면 최대 200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송거리가 조금 긴 사람들, 지방 가는 사람들은 하루에 200km면 턱없이 짧아요. 뒤에다 짐 싣거나 탑차를 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반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EV가 포터, 봉고를 전부 다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물론 뭐 디젤이 사라지는 거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하고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거 대안이 없냐? 대안은 LPG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LPG 포터 내가 그거 뭐라 봤는데 그거 힘없어서 안 돼 이런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포터는 그냥 LPG 아니라 LPG 직분사 LPDI 터보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LPG의 친환경성,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디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거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오늘 오렌지 테레비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내용이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양산차 판매 순위를 보시면요, 그랜저가 가장 인기죠. 얼마 전까지는 소렌토가 가장 인기였습니다. 승용차는 이렇게 시대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세단, 어쩔 때는 SUV 이런 식으로 좀 바뀝니다. 근데 1톤 트럭 1년 내내 항상 잘 팔립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것저것 배송 받잖아요. 그거 다 택배차에서 오는 거죠. 인터넷 쇼핑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쯤 했을까? 이제는 거의 매일 받는 것 같아. 굳이 마트를 안 가고 굳이 택배로 받잖아요. 아, 요즘은 배민가 같은 데서 그냥 쇼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송차가 점점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택배가 점점 늘어납니다. 디젤 포터나 봉고 같은 거 뽑으려면 주문하고 3, 4달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뽑으면 이거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이용하는 기간도 길어요. 차를 한번 뽑으면 10년 정도는 우습게 갑니다.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승용차 전기차로 바꾸면 뭐해, 하루에 2시간밖에 안 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트럭의 매출가스를 조절하자, 이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물차에 디젤 쓰는 거 아예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아유, 어렵죠.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8조를 보면요,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 자동차의 사용 제한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용도라는 거 뭐야?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집, 유치원생, 뭐 초등학생, 태권도 학원, 13살 미만인 아이들 태우고서 통학하는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디젤이죠. 이젠 더 이상 디젤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 LPG로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회사는 웃고 어떤 회사는 울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리아는 디젤 LPG입니다. 카니발은 가솔린하고 디젤이에요. LPG가 안 나오죠. 이제 카니발은 신차로 어린이집차 못한다는 거죠. 스타리아가 굉장히 수혜를 입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가 LPG 3.5 스타리아 킨더라는 차를 딱 내놨습니다. 아, 역시 현대차 빨라요. 스타리아 킨더 대단한 점이 몇 가지 있죠. 무려 15인승으로 나왔습니다. 스타리아 원래 11인승이잖아요 차체 크기는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15인승이 가능해? 자세히 봤더니 시트가 어린이 전용 시트예요. 어린이 차니까 한 열에 하나씩 더 태워도 되네, 이러면서 하나씩 더 넣었어요. 말 되는데? 여기 전동 사이드 스텝도 나옵니다. 게다가 15명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다 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안전벨트 자체도 훨씬 더 안전해 보이고요. 정말 맞춤형으로 딱 맞춰서 나왔다.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 가격이 11인승이 3,500만원대고 15인승이 3,800만원대예요 많이 비싼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원금이 있습니다. LPG 통학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보조금이 700만원씩 나옵니다. 무려 2,500대씩 주니까 이거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은 2,800만원에서 3,100만원 정도, 납득 가능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타던 차가 경유차였으면 폐차하고 8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이면 사네? 이러면 무조건 바꿔야죠. 반면에 기아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카니발이 지금 어린이집
LPG집차로 쓰이는 경우 많잖아요. LPG로 나와야죠. LPG 왜 안 내놔? 카니발은 지금 택시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LPG로 개조를 해요. 카니발이 워낙 잘 팔리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한다, 이런 입장이죠. LPG 내놔야죠. 2호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 물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좀 어렵죠?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택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택배차를 디젤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길에 그 많은 게 다 택배차인데 이거 디젤차로 오는 거거든요. 이제 디젤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배 차량들 다 전기차로 바뀌나? 바뀌면 좋은데 주행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km 남짓. 아 요거 조금 짧죠. 탑 무조건 올려야죠. 탑 올리면 더 무거워지고. 100km 조금 넘는 걸로 택배 할 수 있죠. 시내 택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만 멀어지면 이거 조금 어렵죠. 게다가 고속도로 충전소 보면 포터본고밖에 없어요. 충전 속도도 느립니다. 평균 50kW 정도 나와요. 너무 느리죠.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정말 후회한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디젤은 못하게 하고 전기차는 안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와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LPG 화물차가 대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시면요, 정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예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체 차량이라고 써있는데 전기차, LPG차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LPG 화물차 아직 현대차가 발표도 안 했는데 환경부가 먼저 발표하시게 된 거죠. 물론 이전에 포터본고 LPG가 나왔었는데 힘이 너무 부족해, 연비도 너무 안 나와, 이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나온다는 LPG는 그게 아니죠. 올 초에 LPG협회 회장님께서 곧 LPDI가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오래 기다렸죠. 그냥 LPG 아니고 직분사 터보 LPG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LPG는 야 그거 친환경적이긴 한데 힘이 없어, 가솔린보다 연비가 너무 떨어져.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가솔린보다 더 강력하고 연비도 더 좋아, 훌륭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자세한 스펙이나 배기량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찾아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어요. 바로 이 내부 자료인데요. 아니 스파이 아니고요, 공개 자료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들어가 보시면요, 현대자동차가 주관 연구로 하고 환경부에서 최종 제출을 했어요. 환경친화적 보급형 LPG 직접분사 1톤 상용자동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최종 보고서. 아 어렵다, 어려워. LPG 직접분사를 1톤 상용차에다가 붙인다는 얘기죠. 아, 이 보고서 작성된 게 2019년 7월이에요. 근데 이름도 좀 웃겨. 최종 보고서.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최종, 진짜 리얼 최종, 다시 최종. 약간 그런 느낌이죠. LPDI 개발한다는 얘기는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이제 진짜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연구 개발 성과. 2.4L LPI 1톤 트럭 대비해서 CO2가 5% 감소되고 토크는 25% 향상됐다. 본고 2.4L LPG 최대 토크가 23kgm였습니다. 25%면 28kgm가 된다는 얘기죠. 아 요거 정도면 괜찮나 싶은데 포터 본고 디젤 엔진도 그렇게 대단한 엔진이 아닙니다. 수동 변속기는 26.5kgm예요 자동 변속기가 30kgm입니다 그러니까 포터 디젤하고 큰 차이 없다. LPG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대단하네. 그리고 여기 기대 효과를 보면 5년 내 양산을 목표로 프로젝트화 진행 중,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19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5년이면 2024년이네 내년이잖아. 마치 2024년에 요걸 할 거라는 걸 미리 안듯이 보고서를 이렇게 쓰셨어요. 아니 미리 짜셨나? 놀랍습니다. 자 어쨌든 트럭 운전자들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차가 포터인데 그 포터가 디젤이 아니라 이제는 LPG로 조용하고 배출가스도 적은 차로 바뀐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디젤이 막 덜덜덜덜 하는 거 이거 누가 좋아해요? 디젤 냄새 나고 막 이런 거 누가 좋아해? 당연히 다 싫어할 텐데. 근데 이제는 상황이 정말 바뀐 거죠. 이제는 LPDI가 들어오면서 디젤 모델하고 힘은 거의 비슷하고 노후 경유차 같은 그런 제약사항도 없고 LPG는 가솔린보다 연비가 낫다, 이런 생각들 당연히 있었는데 LPDI는 이게 직분사거든요. 그래서 가솔린보다도 오히려 연비가 4% 정도 우수하다는 결과가 여기 나왔습니다. 에이 그래도 디젤보다는 당연히 연비가 좀 낫죠. 보통 같은 배기량이다 라고 하면 디젤하고 가솔린 비교했을 때 디젤이 한 20% 남짓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디젤이지 누가 LPG를 사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제 가격이 깡패죠. 디젤이 저렴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LPG 가격이 오늘 전국
전국 평균을 보면요. 지금 많이 오른 게 이거예요. 경유는 엄청 내려온 게 이거죠. 지금 봤을 때 경유가 50% 더 비쌉니다. 연비는 20% 좋은데 가격은 50% 비싸니까 LPG가 조금 더 경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디젤은 게다가 또 넣어야 되는 게 있죠. 요소수 넣어야 됩니다. 요소수의 연비를 따지면 리터당 1000km 정도 됩니다. 아, 물론 요소수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이제는 경유가 LPDI보다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경유가 장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디젤이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LPDI가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여튼 포터 지금 혁신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죠.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디자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이 어벙하게 생겼잖아요.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꿔줬으면 좋겠고 적재함도 상하차 할 때 택배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데 이 적재함 조금만 낮게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 삐걱삐걱삐걱삐걱 좀 깔끔하게 해주면 안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거기다가 포터 너무 안전에 무책임하잖아요. 당연히 HDA 같은 주행보조 있어야 되고 긴급제동 같은 것도 있는데 카메라만 가지고서 하는 거라서 레이더랑 같이 이용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더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나? 아니 제 말은 차가 좋아지는 김에 이런 기능들도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포터 개발자분들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포터 최고의 차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LPDI 엔진 스펙이 꽤 괜찮아요. 저렴한 LPG 넣지, 연비 좋지, 출력 좋지. 그럼 이거를 내 차에 왜 안 넣어? 자가용에도 넣으면 좋잖아요. 스타리아에 넣었으면 좋겠고 펠리세이드라든지 카니발에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들 디젤 아니면 대배기량 가솔린이에요. 여러 가지 승용차에 좀 넣어서 더 친환경적인 차들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포터, 봉고, LPG 아직 정보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오렌지 테레비에서 가장 먼저 시승을 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보시려면 뭐 해야 되나요? 오렌지 테레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포터, 봉고 사시려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LPG든 전기차든 충전 어디서 합니까? 충전은 이원 오렌지 플러스에 오셔서 하셔야죠. 그래서 포인트도 많이 쌓아가시길 바라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모델 친환경 오렌지 테레비 오카리뷰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